자, 마켓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선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좀 합시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우선 매트리 확인. 오른쪽 하단에 매트리 확인. 그 다음에 그선 색깔 지정. 참고 저는 초록색이 좋아요. 10번. 10번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선의 굵기. 선의 굵기는 오른쪽 끝에 있죠? 선의 굵기는 한세 번째 또네 번째 거. 아니, 밑에서 두 번째 또세 번째 거.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선의 가중치까지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공 경로는 지금 필요 없거든요? 꺼주시고, 닫아주시고, 그래서 뷰에 공고 목록 표시죠? 요거 선택하면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리기 진행했어요. 그리기, 스케치, 점, 직선 두 가지 이용해서 그렸죠. 그래서 여기 두 점선 그리기 눌러주시고 두 점선 그리기. 그 다음에 연속선 하려면 여기 버튼 눌러주라고 했죠. 연속선 버튼 눌러주시고. 자, 바로 입력합니다. 0,0,0 엔터. 자, 이 CAD 시간에도 그런 얘기 해줬는데 0,0인지 0,0을 입력해야 되는데 0.0을 입력하시는 분이 간혹 있죠. 0.0을 입력하게 되면 제대로 입력이 안될 수도 있어요. 0,0 한 다음 엔터. 여기 첫 번째 점이 잡혀요,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100 엔터. 뭐 선이 그려지죠? 그 다음에 X는 100 엔터. 그 다음에 Y는 0 엔터. 그 다음에 X는 0 엔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자, 지금 했던 방식은 우리가 CAD 시간에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반복을 안 할게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을 거라 보고. 그러면은 자, F9번 있죠? F9번 눌러보게 되면 요게 이제 현재 원점 위치고요. 여기 현재 왼쪽 하단 모서리 여기 점이 원점 위치가 된 거예요. 즉 프로그램상으로 NC 프로그램상으로 X형, Y형 위치가 여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어를 해줍니다. 자, F9번 눌러가지고요, 요 십자선 없애세요. 십자선. 요 필요 없으니까 지금은. 숨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옵셋을 이제 진행할 건데, 옵셋은 여기 평행선 그리기, 두 전선 옆에 있는 역삼각형 눌러주시고, 평행선 그리기 눌러주시고, 내가 옵셋 하고자 하는 선을 클릭해요. 클릭, 그 다음 방향 클릭, 그 다음에 거리값 집어넣어. 5 엔터. 마찬가지로 선 클릭, 안쪽으로 클릭, 5 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셋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옵셋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트림 자르기 진행해야 돼요. 자르기는 여기 스케치 옆에 보면 자르기 명령어 있고요. 트림 자르기 확장. 그래서 여기 나누기 있잖아요. 또는 두요소. 두요소 또는 나누기. 자, 나누기 선택하세요. 나누기 주로 많이 쓰니까. 나누기 눌러주신 다음에 없애고자 선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자르기가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 그 키보드에 방향키 있죠? 방향키 한번 눌러봐요. 방향키. 방향키 눌러보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이 돼요. 마우스 휠로 하셔도 되는데 혹시 불편하시게 되면 방향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화면 이동시키세요. 그러면은 왼손으로는 방향키 눌러주면 되고 오른손으로는 마우스 휠을 제어를 해서 같이 동시에 하면 좀 편해요. 아니면 마우스 휠로 혼자 하셔도 되게 돼요. 뭐안 되는 거 아니고. 마우스 휠로 해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다 됐죠? 자, 됐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배웠냐면 지우는 거 배웠어요. 이제 지우는 거. 지우는 거는 여기 지우기 버튼 있죠? 도형요소 삭제라고. 아니면 나 이게 귀찮다 싶으면 그냥 싹 드래그한 다음에 자, ESC 누르시고 ESC 누르고 싹 드래그 한 다음에 델리트키 하셔도 돼요. 이렇게 지워지죠. 아니면 여기 도형요소 삭제 눌러가지고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면 돼요. 엔터. 그러면 또 지워지죠. 그런 식으로 지우시면 된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했던 게 좋죠. 그냥 델리트키 누르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편하게 제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주로 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후에 진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 그리기 가세요. 두 점선 그리기. 두 점선 그리기 이제 마지막 거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 우리 그 CAD에서 상대 극좌표 기억나시죠? 상대 극좌표 골뱅이, 거리, 꺽쇠, 각도. 그 기능이 여기에도 있어요.